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테스트!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총 10가지 문항이 있고 해당 보기의 점수를 더해서 결과를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하루 중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A. 아침 B. 오후나 이른 저녁 C. 늦은 밤 두 번째, 나는 걸을 때 어떻게 걷는가? A. 보폭을 넓게, 빨리 걷는다 B. 보폭을 좁게, 빨리 걷는다 C. 머리를 들고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덜 빠르게 걷는다 D. 바닥을 보며 덜 빠르게 걷는다 E. 아주 느리게 걷는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는 A. 내 팔짱을 끼고 서서 B. 두 손을 마주 잡고 C. 한 손이나 양손을 엉덩이에 얹고 D. 대화하는 상대를 건드리거나 살짝 밀면서 E. 내 귀나 턱을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네 번째, 편히 쉴 때 나는 A. 다리를 굽힌 채로 나란히 두고 앉는다 B. 다리를 꼬고 앉는다 C. 다리를 쭉 펴고 앉는다 D. 한쪽 다리를 접어 깔고 앉는다 다섯 번째, 뭔가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A. 아주 큰 소리로 즐거움을 숨기지 않고 웃는다 B. 웃지만 그다지 크지 않은 소리로 웃는다 C. 조용히 소리를 별로 내지 않으며 웃는다 D. 오히려 쑥스러운 듯한 미소를 짓는다 여섯 번째, 파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나는 A. 사람들이 내 존재를 의식하도록 화려한 등장을 한다 B. 아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둘러보며 차분히 들어선다 C.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조용히 입장한다 일곱 번째, 완전히 일에 몰두한 채로 열심히 하다가 방해를 받았을 때 나는 A. 휴식의 기회를 반갑게 맞이한다 B. 상당히 짜증난다 C. 그 중간 어딘가 쯤 여덟 번째, 다음 중 제일 좋아하는 색은? A. 빨강이나 오렌지 B. 검은색 C. 노랑이나 연한 파랑 D. 녹색 E. 짙은 파랑이나 보라 F. 하얀색 G. 갈색이나 회색 아홉 번째,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 직전에 나는 A. 몸을 똑바로 펴고 누운 포즈이다 B. 엎드린 채로 몸을 쭉 편 포즈이다 C. 약간 몸을 둥글린 채로 옆으로 누운 포즈이다 D. 한 팔을 베고 있다 E. 머리를 이불 밑에 놓고 있다 열 번째, 나는 이런 꿈을 자주 꾼다 A. 낙하하는 꿈 B. 싸우거나 애쓰는 꿈 C. 무엇이나 누군가를 찾는 꿈 D. 날아오르거나 떠오르는 꿈 E. 꿈은 잘 꾸지 않는다 F. 항상 좋은 느낌의 꿈이다 굉장히 보기가 다양해서 중간중간에 헷갈렸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47점이 나왔어요. 저는 44점 나왔습니다. 이제 결과를 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21점 이하. 친구들이 보는 당신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소심하며 우유부단하고 누군가가 곁에서 돌봐줘야만 하며 본인의 일도 누군가가 대신해서 결정해줘야만 하고 타인이나 어떤 일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잊지도 않은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대응하려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신을 가까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 외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을 지루하다고 볼 것입니다. 21점에서 30점. 친구들이 보는 당신은 집요하며 깐깐한 사람으로 상당히 신중하고 대단히 조심스러우며 느리고도 꾸준하게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인가를 충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본다면 친구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든 꼼꼼히 모든 각도에서 살펴본 다음 퇴짜를 놓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요. 친구들은 당신의 이런 모습을 주로 본인의 성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1점에서 40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당신은 현명하고 신중하며 조심스럽고 현실적입니다. 또 당신은 똑똑하고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서 한편 겸손한 사람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사귈 때 너무 급하거나 가볍게 접근하지 않으며
한 번 사귄 친구에게는 상당히 극진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참모습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당신의 친구에 대한 그 신뢰를 흔드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과 한 번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 걸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41점에서 50점. 주위 사람들은 당신을 상큼, 발랄, 매력적, 재미, 현실적이면서 늘 즐거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주위의 이목을 사로잡는 사람이지만 적당한 주제 파악으로 교만해지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정하고 친절하며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처진 기분은 업시켜주고 어려울 땐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1점에서 60점. 주위 사람들은 당신이 잘 흥분하고 상당히 변덕스럽고 충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리더 타입으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감하고 모험성이 있으며 무엇이든 한 번쯤은 시도해보는 찬스에 강하고 모험을 즐기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당신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바라는 강렬함에 이끌립니다. 60점 이상. 주위 사람들은 당신을 취급주의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허영심이 있고 자기중심적이며 극히 지배적인 사람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당신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며 당신처럼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신과 너무 가까워질까 우려하며 당신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쭉 봤는데 저는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느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신기하다. 여러분들 중에도 해보신 분들 어떠셨어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게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고 하던데 그래서 준비해봐서 해봤는데 소름. 오늘은 미국에서 꽤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테스트를 가져와 봤는데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